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상단에 파일 누르고 새로 만들기. 예,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이걸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이제 칸이 뜨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한 줄씩 입력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대본을 쓰는 거라면, 대본 써놓은 거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 넣으시면 된다 그랬죠.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제가 안녕하세요. 유캔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해서 맨 끝에, 자, 여러분도 유튜브 빨리 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문장을 쓴게 있어요. 대본을. 간단히. 근데 그 줄바꿈을 하시라 그랬죠. 줄바꿈. 요렇게 다 붙여놔버리면 얘가 어디에서 클립을 구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클립으로 인식을 하게 하려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엔터를 이렇게 쳐놓으라는 거예요.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대본을 쓰셨으면 맞춤법 검사도 해보시고, 오타 없는지, 내용이 자연스러운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서 검토를 다 하고 불러와서, 부루에서는 수정할 게 없는 게 편해요. 네. 여기서 그냥 대충 대본 적고 부루에서 수정하려고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본 작업을 여기서 확실하게, 네, 파일 작업을 하시고 그대로 얘를 전체를 복사를 해요.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한줄 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얘가 그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글자 아마 이게 그 맥시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한 30줄 정도는 다 들어가요. 네, 뭐 엄청나게 긴거 아니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안 들어가면 나눠서 넣으면 돼요. 네, 뭐한두 단락으로 나눠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다 제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서 엔터 하면 돼요. 엔터 그냥 탁 치면 됩니다. 엔터 아니면 여기에 파란색 그 화살표, 그거 누르면 얘가 지금 이제 그 구간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구간에 맞게 딱 넣어줄 거예요. 자, 작업을 이렇게 해줬네요. 그죠? 요렇게 일단 작업을 딱 해놓으면 내가 이제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근데 이따가 제가 이제 제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선생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구간 자막의 내용하고 이 구간을 나눠놓은 거를 한번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글자에 오타 혹시 못본게 없는지 보시고, 그죠? 다 보셨으면 그 아까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죠. 아까 우리 선생님 길가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가라고 읽게 하고 싶은데 길가라고 읽어버렸다. 여기도 제가 이 부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구독자 1,000명의 영상의 누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을 달성하면 이런 유튜브 거 지금 잘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4,000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읽어버리면 내가 한글로 4,000이라고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막은 다시 숫자 4,000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 부분 들어보세요. 익히게 리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제품 회사 등 야, it이라고 읽었어요. 제가 it라고 그 의미로 넣은 건데, 얘가 익히게 리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제품 회사들. 이렇게 읽어버려요. 잘못 읽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소리 수정, 자막만 수정해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막은 그냥, 자막은 맞아요. 오히려 it가. 나는 자막이 아니라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그럴 때는 목소리 수정으로 들어가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말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 여기다가 제가 it을 지우고 it 한글로 it 이렇게 하고 여기도 it 이렇게 이제 바꿔본다고요. 해볼게요. 그러면 자막도 얘가 또그 말한 대로 바꿔버려요. 한글로 it. 그러면 자막은 다시 영어 it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막하고 구간하고는 별개예요. IT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IT 여기도 IT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IT 리뷰를 하는 사람에게는 IT 제품 회사들로부터 광고 제안이 올수 있고 제대로 됐다. 자막은 영어 알파벳 IT로 나오고 발음도 IT 제대로 나오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똑똑해져가지고 무조건 문장의 끝에다가 이게 하나의 공백, 이게 공백이거든요. 공백을 이렇게 다 넣어줘요.
웬만한 거는 공백을 다 넣어줘요. 다로 끝나면. 얘는 지금 고로 끝나니까 공백이 없고, 다로 끝나니까 아니면 조 이런 식으로 얘가 그걸 똑똑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문장이 끝나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약간의 공백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잠깐 쉬고 넘어가요. PPL 제한입니다.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영향력도 생기면서 광고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광고를 어때요? 잠깐 쉬고 넘어가죠. 잠깐 쉬고. 근데 내가 이렇게 쉬고 이렇게 이 정도 쉬는 거 말고 나는 좀 더 어떤 장면을 잠깐 중간에 보여주기 위해서 좀 여백을 더 두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PPL 제한입니다 하고 뭔가 여기다가 좀 어떤 장면을 삽입하고 싶으면 클립 추가를 하세요. 그 밑에 구간에다가 네, 클립 추가를 눌러서 클립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네 가지예요. AI 목소리를 거기다 이제 기존에 대본이 없었던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AI 목소리 클립으로 거기 문장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중간에 빈 클립을 하나 해서 막을 나누는 느낌으로 빈 클립을 넣고 싶다 하면은 이게 검은 장면이 그냥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초의 여백이 들어가요. 5초의 여백. 예. 이해되시죠? 근데 5초가 아니고 10초를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더, 빈 클립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이렇게. 예. 근데 그러면 10초가 총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한 7초 정도만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뒤에 3초 요 정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딜리트 해버리면 돼요. 내가 넣고 싶은 만큼만. 이해됐죠? 네, 그리고 클립 추가해서 아까 보면 이미지 클립이나 비디오 클립도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비디오 클립을 또 삽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레이션이 들어간 장면이 아니라 내레이션 없이 장면만 넣고 싶을 때는 비디오 클립으로 넣으면 돼요. 그 사이에다가. 이해됐죠?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소리를 처음에 설정한 거대로 그냥 일괄이 적용이 돼버리는데, 일괄 바꾸고 싶다. 일괄.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 앞에 구간을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해야 되는데,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컨트롤 A. 아무 구간 하나 찍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구간 선택.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다 하고 나면, 요런 지금 바가 하나 뜨잖아요. 바. 거기에 목소리 수정이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해요. 보니까 이제 목소리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해요.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딱 해주면 뭐 음량, 속도, 높낮이 이런 거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제가 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정상이 제일 낫더라고요.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또 말이 좀 너무 인위적으로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유킨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막하고 말한 거 이런 걸 좀 일단은 장면 삽입하기 전에 이렇게 쭉 검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대본적으로 자막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부터 장면 삽입으로 들어가시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 구간 이렇게 찍어 놓고 상단에 삽입 누르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면은 사진이면 이미지 버튼, 비디오면 비디오 버튼. 그게 아니고 얘가 그냥 적용해 주는 무료 이미지 비디오로 하고 싶으면 무료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요즘에 하나 생긴 게 무료 이미지 비디오에도 마땅한 게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텍스트로 이미지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AI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네, 근데 조금 이제 부자연스럽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오늘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요 구간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삽입 메뉴에 이미지를 눌러야겠죠.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미지 눌러서 이쪽에 PC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 내 PC에서 하나 골라와 볼게요.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냥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을 해야지만 일로 들어옵니다. 지금 아직은 장면에 안 들어간 상태예요. 여기 불러오기만 했지.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장면을 그러면 크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줄 거면 요거 애니메이션 메뉴로 와서 이렇게 얘가 지정해준 걸로 해버리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움직임은 좋은데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으로 써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 장면, 이제 끝 장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시작 장면과 종료 장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는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크기지만 난요 밑에 영역은 안 보여주고 싶으면 내가 보여줄 영역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적용. 오늘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예.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지금 말한 그 구간의 길이가 영향을 줘요. 사진일 경우는 보면은 지금 여기 구간은 4초거든요. 4초. 4초인데 내가 시작 장면과 종료 장면의 범위를 너무 크게 달라지게 해버리면 빨라지겠죠. 근데 그 움직이는 범위를 짧게 주면 천천히 움직이겠죠. 자, 해볼게요. 선택하고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에서 지금은 시작 장면과 종료 장면의 크기 차이가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간격을 얘를 시작 장면을 더 벌려서 요 정도만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시작 장면, 종료 장면. 그죠? 아까보다 움직임의 범위가 지금 작아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아까보다 오늘은 천천히 유튜브로 돈 움직이죠. 버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근데 얘를 다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시작 장면을 이렇게 완전히 범위를 크게 준다. 만약에. 그러면 오늘은 이게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네 가지를 빨라지는 거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움직임이 너무 막 빠른 거는 조금 정신없을 수 있어요. 산만할 수 있으니까 이 범위를 조금 짧게 줘서 적절하게 줘서 네. 조금 그냥 보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사진을 넣었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 영상을 넣을 걸 그랬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비디오를 눌러서 그냥 덮어 써도 돼요. 자, 덮어 써볼게요. 요거 안 지우고. 안 지우고 비디오를 눌러서 또 PC에서 불러와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만약에 할 거면. 뭐 이런 걸로 가져왔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또 들어왔으니까 클릭을 하면 여기로 들어왔어요. 예. 네. 그러면은 자, 재생을 해볼게요. 오늘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네 가지를 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에 지금 장면이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사진. 깔려 있어요. 이 영상을 이렇게 치워 보면 뒤에 장면 깔려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장면 사진이 깔려 있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소리가 뭐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는 지워 주시는 게 정확해요. 이쪽에 보면은 항상 구간의 옆에 지금 들어간 장면들이 표시가 되니까 요 사진은 필요가 없는 거네. 선택해서 삭제. 해버리고 요 장면만 남기는 거예요. 네. 근데 요 장면도 여기서 지금 영상에 소리가 있네. 오늘은 유튜브로 돈 버는 이 방법. 소리는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장면 선택하고 볼륨 조절 들어가서 소리를 0으로. 요거를 지금 이제 몰라서 소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면 오늘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네 가지를 소리 말씀. 없어졌고 장면만 남아있고. 근데 보면은, 나는 영상이 조금 중간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데, 예.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4초 구간에 집어넣었는데, 20초짜리 영상을 불러왔어요.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는 앞에서부터 4초를 잘라서 넣었을 텐데, 나는 중간 4초 구간을 넣고 싶은데, 그죠? 그럴 때는 이 영상 다시 선택하고 비디오 시작점 변경을 하시면 돼요. 비디오 시작점 변경. 그게 무슨 말이냐? 원본 비디오에서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갈 그 시작점을 내가 선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비디오 시작점 변경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4초 구간에 4초짜리 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다른 걸로 가져와 볼게요. 조금 긴 영상으로 이런 걸로 가져와. 요거를 넣고 기존 거는 항상 삭제해버리고 얘를 이제 비디오 시작점 변경 누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4초. 지금 저기 파란색 영역으로 잡혀 있는 거 있죠? 요거. 요만큼이 실제 요 4초에 들어갈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처음부터 4초가 아니라 여기 중간쯤에 4초로 넣고 싶다. 그래서 이 구간을 옮겨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서 미리 보기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딱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아이고, 조금 더 앞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좀 옮기고 다시 재생해보고. 조금 더 앞인데? 그럼 조금 옮기고 다시 재생해보고. 요렇게. 해서 얘를 적용을 해주면 내가 선택한 그 구간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영상이 이 하나의 구간이 아니라 영상이 여러 구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를 잡고 요렇게. 그러면 이두개 클립에 지금 저 영상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네 개의 구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 구간에만 사진을 넣어준 거예요. 새로운 사진을.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자, 요 구간만 이 사진이 덮어 쓰는 거고, 나머지 구간에는 또이 영상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조절을 해야 돼요. 아, 이 영상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으면 얘를 다시 선택해서 구간을 다시 조절해주면 돼요. 이렇게. 아, 여기는 여기서 끝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디오 시작점 변경해주시고. 다 내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사진이 두 개가 겹쳐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겹쳐 있다. 그러면 여기 두 개니까 필요 없는 거, 둘 중에 뭐가 필요 없는 건지를 보고 삭제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게 일단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겹쳐 있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뭐 이거는 이제 좀 응용인데, 나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에 어떤 장면을 두 개를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구글에서 승인을 받으면 내 영상에 광고가 붙었을 때 광고비가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 문장인데, 이게 하나의 구간인 거는 괜찮은데, 중간에, 멘트가 나오는 중간에 장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요 구간 선택하고 삽입을 하지 마시고, 자, 구글에서 승인을 받으면 내 영상에까지, 애까지 어떤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면 그 구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드래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위에 뜨는 요걸로 삽입을 하셔도 돼요. 네, 자 보세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무료 에셋으로 해서 여기서 이거를 하나 넣고 그러면 얘가 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야. 괄호로. 아, 요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네, 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옆에 있는 거랑 지금 다른 개념이죠. 하나의 구간 안에서도 중간에 장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중간 그빈 클립 넣었잖아요. 검은 클립. 근데 여기다가 나는 막을 나누는 개념으로 자막을 넣고 싶어요. 우리 아들의 맛집 소개. 만약에 이런 자막을 넣고 싶다. 내레이션은 안 넣고 싶고. 그러면은, 삽입이라는 메뉴에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AI 그 목소리에 맞춰서 나오는 텍스트가 아니라 별도의 텍스트만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기본 텍스트가 있고 디자인 텍스트가 있는데 일단 기본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아들의 맛집 소개. 이런 식의 이제 중간 막을 나누는 자막을 넣었다. 그럼 보세요. 두 번째는 별도의 광고 PPL 제한입니다. 이렇게 하고, 채널이 이렇게 선정에 들어간다는 관한 거죠. 영향을 근데 미칠 이것도 수 지금, 5초가 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간 선택해서 딜리트 해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짧게. 됐죠? 그 다음에 배경음악. 배경음악을 보통 이제 처음부터 넣으니까 첫 구간 선택하시고 삽입에 배경음악. 배경음악을 선택하면 이제 이쪽에 무료 음악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코믹, 밝은, 역동적 이런 이제 카테고리를 눌러서 하셔도 되고 하나씩 들어보셔도 되겠죠. 아까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넣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음악이 비슷했어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조금.
어울리는 걸로. 그래서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밑에 삽입하기 오른쪽 하단에 누르면 음악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뭔가를 삽입하면 다 이 오른쪽 라인에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 음악을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재생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캔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얘가 웬만하면은 목소리에 맞춰서 음악 볼륨을 50으로 기본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50으로. 그러면 웬만큼은 괜찮아요. 근데 들어보고 아 음악이 좀 큰 것 같다 싶으면 볼륨 조절을 좀 내가 더 낮추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악이 혹시 다른 클립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요 범위 항상 얘도 음악이 적용되는 범위를 시작점과 끝점 다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장면 삽입할 때 자, 안녕하세요. 유캔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 아까 삽입을 해봤고 무료 이미지 비디오로 가져오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무료 소스 검색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근데 너무 직접적인 걸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구간에서 상징적인 거를 찾으셔도 돼요. 여기서 뭐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넣고 싶다. 그럼 강의라고 해서 얼굴이 나오면 제가 아닌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의 사진을 넣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것도 너무 외국 사람 같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해서 잘못 들어간 건 지우시고 장면 꽉 차게 애니메이션 안녕하세요. 유캔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메뉴를 쓰면은 안녕하세요. 별로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항상 잘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으로 보통 씁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캔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진 영상 무료 이미지 비디오에도 마땅한 게 없다 그러시면 여기에 그 텍스트로 이미지 생성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여기 두 번 여기 삽입에 텍스트로 이미지 생성 그러면은 여기 글자 그대로 놓고 결과 보기 한번 눌러 볼게요. AI가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성된 이미지예요. AI가 그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런 사람의 손이나 이런 게 조금 이상 여기도 보세요. 손이 지금 두 개잖아요. 여기 이렇게 약간 좀 기괴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활용도가 저는 떨어지지만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뭐 수채화 느낌 이런 걸로 바꾸실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생기죠. AI가 이제 그림도 만들어주고 목소리도 읽어주고 뿅 하면 아까랑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실사가 아니고 일러스트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런 걸로 넣어주면 요거는 지금 AI가 만들어준 별도의 광고 PPL 제약입니다. 저작권 괜찮겠죠. AI가 만들어준 거니까.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이제 하시면 된다. 아 그리고 자막 서식. 자막이 아까 위치나 이런 거 제가 몇 분 말씀드렸는데 서식으로 가서 뭐 폰트라던가 글자 크기 이제 위치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위치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하단 정렬로 놓고 마이너스 20 정도 주면은 적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저는 한 65에서 75 사이 정도 줍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한 자막을 어느 정도 넣느냐에 또 따라 다르니까 네, 그건 여러분이 한번 눈짐작으로 보시고 적절한 크기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장면 삽입했을 때 어떤 분은 요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갔을 때 요거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장 퇴장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주지 마세요. 이게 아직은 이게 주려면은 앞장면이나 뒷장면하고 겹치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얘가
검은색으로 어두워졌다가 검은색으로 밝아지고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어두워졌다가 다음 사진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주지 마시고 그냥 요거 애니메이션만 차라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등장태장을 한번 적용을 한 다음에 리셋이 없어요. 리셋이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메뉴가. 그래서 초기화를 다시 하셔야 돼요. 초기화. 초기화를 하고 그러면 얘까지 초기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까지 다시 잡아줘야 돼요. 조금 오류. 이렇게 해서 적용을 다시. 안녕하세요. 유캠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목소리를 활용해서 하는 거는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